자, 김종인 낙인 찍기 180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홍 반장이 돌변한 홍준표. 자, 이제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이제 그 당을 비대위 체제로 꾸리기로 했고 그 선장에 이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기로 일단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 기자,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연일 김종인 때리기에 나섰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본인의 유튜브 방송이죠. 홍카콜라TV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과거 얘기를 들추면서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어떤 점을 폭로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그분은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상시대책위원장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뿐만 아니라 노태우 수천억 비자금 사건의 모금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전과가 2범이죠. 국민들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래서 마치 개혁의 전도사인 양 그렇게 여태 이제 정치판에서 해오셨지만은 엄청난 뇌물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 분을 이 중차대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드리는 것은 이제는 부적절하다. 홍준표 전 대표는 어제 하루만 SNS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련된 글을 4개나 올리면서 비판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3년 뭐 동아은행 뇌물 사건 그리고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됐다. 뇌물죄 유죄 전력이 있다. 그리고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당시에 내가 검사였는데 단 두 마디에 뇌물을 자백하더라 이렇게 폭로하고 김종인에 대해선 정체불명의 부패 인사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 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김종인 때리기에 그 당사자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이고 그 사람한테 내가 조사받은 적 자체가 없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무소속으로 저 대구 수성을 해서 이 홍 전 대표가 외롭게 선거하시더니 몸과 마음이 좀 힘드신 것 같죠? 원래 이상한 사람입니다. 라고 또 응수에 나섰습니다. 우리 최지원장 보시기에는 김종인 대 홍준표의 신경전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저렇게까지 극도로 이제 분노하는 그 의도를 알려면 김종인 전 대표가 한 발언의 의도를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을 해야 하는 전 비대위원장이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대선 구도로 다음에 내세우겠다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홍준표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김종인 본인이 주도해서 대권 구도를 주도하려고 하구나.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홍준표나 유승민, 안철수 등은 지난 대선 때 이미 검증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미 좀 복당을 외부 인사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복당을 해서 뭔가 대권 행보를 할 생각을 하겠다고 이미 공지를 했는데 이거를 비대위원장이라는 한시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이 원천 봉쇄하려고 한다. 아하. 대권 구도를 본인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묵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세게 공격을 하고 시작한 거죠. 자, 우리 최진 원장께서 그러면 저렇게 왜 홍준표 전 대표가 연일 김종인 때리기에 나섰을까? 그 속내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최진 원장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김 기자 홍 전 대표 목소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홍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비대위원장감이다 이렇게 찬성한 바가 있는데 며칠 만에 말이 바뀐 것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찬성했던 그날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우리 내부에는 비대위원장감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생각하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좀 어떨까. 그분은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또 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말했다가 지금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반대하고 있는데 태파식도 바뀌었어요. 네, 본인의 설명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당원을 무시하고 뭐 당원 당규를 어기고 황제처럼 굴어서 그랬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지만 방금 최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70년대생 경제통을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고 하고 미안하지만 홍준표는 지난 대선에서 검증이 다 끝났다고 해서 홍준표 당선인 생각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며칠 사이에 바뀐 게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드러내니까 여기에 지금 홍 전 대표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홍 전 대표가 70년대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저 홍준표는 지난 대선에서 안 됐잖아요. 검증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 전 대표 생각은 다른 거죠. 차기 대권을 꿈꾸는 사람인데. 근데 그 통합당의 비대위 선장을 김종인이 맡으면 본인의 험로가 예고되자 이렇게 연일 김종인 때리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고요. 자,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진석 통합당 충남 공주부여 청양 당선인 홍준표가 쏟아낸 말에 얼굴이 내가 화끈거리네요. 국민들의 손가락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말 바꾸기, 구태 중에 구태, 여의도 정치의 민낯 아닐까요? 홍준표 이제 복당까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글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는 어떻게 될지 통합당 내에서 내일이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 전국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그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내일 정치 데스크 시간에 이 뉴스 챙겨서 전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